게임을 임하는 풍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세요. 잘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다 발라버리겠습니다. 약간 그냥 즐겁게 놀다 간다는 마음으로 임할 예정입니다. 신입생 찾기는 사실 너무 쉬울 것 같아서, PD님들 분량은 죄송하지만, 1라운드에 바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, 신입생. 쉽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왔으니 파이팅 하겠습니다. 저희 4학년 대표로서 두유 이미지를 좀 빗대어가지고 예승이 콩무어콩에서 이제 콩순이 콩무어콩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옛날에 후문에 명량핫도그가 있었는데 정말 자주 갔어서 새내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. 약간 감탄사 같은 걸 넣으면은 그래도 들키지 않겠구나. 2박 3일로 MVP 캠프 와라 이래서 나는 더 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안 갔던 것 같아요. 열심히 공부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다 고학번 선배님들의 눈은 속일 수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아, 이런 말하면 너무 고학번인데, 제가 있을 때는 알리 이분들 오셨고, 그 넉살분이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, 그때 문제가 좀 많았어서 넉살분이 못 오셨어요. 알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
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겼었어요, 그때부터. 고양이를 모른다고 36대를 다니는데? 아 진짜 말도 안 된다. 그게 요즘 이제 학번이 어린 친구들 만나면은 다 번호 안 물어보고 아이디 물어보더라고. 그게 좀 씁쓸하면서 새로웠어요. 아, 저는 킹이고 4학년 박성천이라고 합니다. 저는 아싸 1호 학번 박성천입니다. 1호 학번. 저는 훗이고요. 22학번 허빈서라고 합니다. 저는 17학번이고요. 저 콩순이 콩무어 콩이고 17학번이에요. 저는 핫도그고 저도 17학번입니다. 네. 그리고 되게 조심하시는 게 느껴졌는데 그 약간 이제 여기서 너무 강하게 16 이상의 향기가 많이 나서 그래서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안 들어보고 보니까 확실히 완전 푸푸스피예요. 맞죠.
안대 뽑고 딱 보니까 딱 보여가지고 찾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학교 재밌어요?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보통 4학년 때인데 아, 저는 그 12학점 듣는데 6학점 듣고 싶어서 6학점 신청했더니 최소가 12더라고요. 그래서 1학기 때는 최소 12학점 듣고 이후에는 좀 남는 걸로 합니다. 저는 복수 전공 중이라서 15학점 일단 듣고 있어요. 다음 학기도 그렇게 들어요. 뭔가 하트라고 양쪽에 남는...